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죠. 소유권에 관한 초핵심 요약 강의 해보도록 하죠. 일단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자,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권리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자,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기엔 요건들을 검토할 건데,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져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어디를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이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그 도로법 범위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폭의 규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니까 미래 용도, 장래 용도는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근거는 신의 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의 규정이 있는 거죠.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인데, 이거 우리 민법은 특별히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그때는 보상할 의무가 없는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토지의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게는 이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상린관계입니다. 첫째, 경계표와 담의 설치죠. 일단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경계표와 담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특수시설을 하거나 통상담보다 더 높게 하려고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또 담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유로 추정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장이 아니라 추정이죠.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자,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를 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 즉시 제거 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 부근의 건축입니다. 일단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돼요. 자,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위반했거든요. 그럼 원칙적으로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 청구는 할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상린관계가 란 내용은 다 끝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취득쇼입니다. 아, 취득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취득쇼, 점유 취득쇼를 생각해 보죠. 자, 점유 취득쇼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돼요. 조심할 것은 요 취득시효하게 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고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점유 취득시효하게 되고요. 자,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게 가능하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부터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에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소유권이 없이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조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 지나야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상실하는 순간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시점이 이제 20년이 되는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니까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다만 20년이 지난 후에 병이 또다시 정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를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다. 다시 말하면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주장한 바가 있어야지만 대상청구권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이러면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끝인 거죠. 자,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자,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자,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자, 요건입니다. 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이고 병원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점유 취득시효와 마찬가지인데 추가적인 거 있죠?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내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따라서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등기할 때 악이어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무효의 원인은 따지잖아요. 뭐 반사회적이든 불공정하든 강행복귀 위반이든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가져요.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안 되는 게 있다.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거든요. 점유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내 명의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사람 명의와 내 등기를 합산해서 10년이 돼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뜻이죠. 자, 이제 소유권에 취득해가지고 부합, 선점, 뭐 가공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일단 물건을 무주물, 유주물로 나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이 유주물인데,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이라면 국가 소유입니다.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이라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주물은 다시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뉩니다. 자,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자를 찾아야 되겠죠.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돼요. 추가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무주물인 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해야 되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실물의 경우에는 점유를 취득하면 되고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주수면서 아, 주유를 찾아줘야지 이런 의사였다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도 6개월과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매장물은 점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점유하지 않아도 매장물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합입니다. 자, 부합이라는 것은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어요. 떨어지지 않을 때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요 문제인데, 첫째 기억할 것은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떤 것이 주된 것인지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토자수목이죠.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 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한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심은 사람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축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원래 건물 주인이 중축된 부분의 소유권자와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축된 부분이 만약에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죠. 자, 임차인이 1층을 2층으로 중축했어요. 원칙적으로 2층은 증축은 임차인이 했지만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거죠. 부합하니까요. 다만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증축된 2층은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죠. 왜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토지와 농작물이죠. 토지와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 확고한테 돼요. 이러한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항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권은 필요 없습니다.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 거고 명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소유권의 취득이 끝났죠. 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먼저 표부터 좀 보죠. 일단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공유가 되는데 특징은 공유든 합이든 지분이 있죠. 그렇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공유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유 지분 물론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합유물은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다음 총유는 아예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하고 상속되고 분할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는 거죠. 그다음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든 합유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합니다.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지분의 과반수로 하게 되고요.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합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에 반해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을 보는데 일단 공유 지분에 대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예요. 따라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유자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 청구 및 방해 배제 청구는 공유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고요. 또 지분이 설정된 저당권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된 거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설정된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공유물의 분할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좀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자, 공유물이 갑과 을의 공유 지분이 2분의 1씩이에요. 반씩이죠. 그러면 그 누구도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최근에 작년에 판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3자가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등기를 하고 있다면 갑 또는 을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및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공유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은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단독으로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작년에 변경된 판례입니다. 작년 이 판례 전까지는 을이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인 을이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명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방해, 배제 및 제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어느 범위 내에서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 정리해볼게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 나올 겁니다. 자,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이니 공유물을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자기 지분을 이유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최근 판례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갑이 지분을 가반수를 넘었단 말이죠. 이때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만 자신의 지분 범위 3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목적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목적물의 이용,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가반수를 넘으니까 갑이 이 토지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이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입니다. 병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갑이 단도로 병에게 임대를 했을 때 을이 이 병에게 뭘 할 수 있느냐?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하게 되거든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병의 임차권은 정당한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을의 임차권이 정당하다면 을이 누리고 있는 이득도 이룰 수 없으니까 병에게 을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을은 갑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 범위 3분의 1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 특약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내용입니다. 자, 공유자가 공임을 분할을 청구했어요. 자유롭고 승낙을 받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인 거죠? 형성권인 거죠. 다만 어떻게 그 목적물을 분할할 것인지는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돼.
만약에 모두가 동의했고 협의가 성립됐다면 협의 분할인 거죠. 자,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잘라가는 거 현물 분할, 법적 성질은 교환이고요. 아니면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가는 거 대금 분할, 법적 성질은 매매고요.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거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법적 성질은 매매입니다. 그러면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환 아니면 매매,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결국은 공유자 간에는 서로 간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교환 아니면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요?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 거죠. 자, 재판상 분할도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고, 경매를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한데,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인 거죠. 따라서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돼서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다. 이게 뭐냐면 한 필지 토지를 분할해서 분리해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공유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 나왔을 때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면 돼요. 공유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별개의 땅이다, 분리된 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접근하시면 되고요.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등장하고 있을 때는 공유다라고 생각하여 접근하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유권에 관한 초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용익물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